나 여기 타도 돼? 알았어, 올라탈게. 자기야, 왔어? 여기 옆에 누울래? 뿅차. 이렇게 누워야겠다. 여기까지 하면 조금 불편하고. 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누워볼게요. 안녕하세요, 카베이 다현입니다. 여러분, 전 영상은 재밌게 보셨나요? 앞으로 더 많은 리뷰를 더 재밌게 더 많이 발전하도록 하겠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더 봐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짜잔, 무려 7년간의 개발 기간으로 정말 새끈하게 돌아온 푸조 408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연 푸조가 이 비주류 수입 브랜드의 인식을 과연 걷어낼 수 있을지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속속들이 리뷰해 볼까요? 제가 우선 이 푸조를 보자마자 딱 들어오는 게 하나가 딱 있었는데 이거밖에 눈에 안 들어왔어요. 이 송곳니 같이 생긴 이 헤드라이트. 솔직히 너무 멋있지 않아요? 왜 7년 동안 개발을 했다는지 진짜 너무 잘할 것 같거든요. 혹시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보신 분 있으세요? 거기에 이렇게 송곳니 있는 그 수달 친구 있잖아요. 저 사실 그 친구. 저 근데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이 부분이요, 방향 지시등으로 바뀐대요. 그럼 방향 지시등 한번 켜볼까요? 어? 자, 같이 한번 가볼까요? 너무 예뻐. 진짜 이거 진짜 예쁘다. 저 이것만 떼가지고 제 차에 붙이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그릴 색상이 바디색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엠뷸럼도 요즘 최근엔 다 이렇게 돼 있는 친구들만 있었는데 방패 엠뷸럼으로 바꿔서 나왔는데 푸조가 이제는 인기 있는 외제차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7년간의 개발 기간, 그리고 푸조가 송곳니 때문에 앞으로 잘 나갈 것 같다라고 하는 건 이제 다현 씨 약간 억지고요. 아니요 아니요, 억지 아닙니다. 제가 아직 지금 전면부만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따가 뭐 가격적인 부분이나 뭐 다른 더 장점이 많아요. 기다려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측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선 가장 먼저 느낀 생각은 되게 길다라는 생각을 받았어요. 비슷한 차종 중에서 이제 스포티지라는 인기 차종이 있잖아요. 그것보다 되게 많이 좀 짧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뭐 누워봐야 되나요? 제가 169인데 여기 보시면은 약간 좀 뭐랄까? 약간 좀 많이 길어요. 근데 스포티지는 이것보다 조금 더 짧았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 휠, 여기 보시면은 이 친구는 휠이 좀 커요. 여러분 큰 게 좋잖아요. 물론 휠이요. 휠이 19인치로 크고 또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밑부분이 SUV처럼 되게 붕 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 높이는 또 낮아요. 그리고 이 차가 1.2L 3기통인데 근데 푸조는 약간 이게 프랑스의 고집인가? 모든 차량이 1.2L의 3기통이란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제가 3기통짜리를 운전하고 있긴 한데 진짜 무항하고 잘 나가거든요. 무리 없이 잘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연비, 이 친구 연비는 12.9예요 제 생각에는 꽤 괜찮거든요. 물론 그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랑 비교를 하면은 조금 당연히 그 하이브리드란 친구는 조금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래도 12.9면은 꽤 선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말을 하지 못한 게 있어요. 저와 이 푸조와의 공통점, 여러분 뭐인 것 같으세요? 이렇게 힙업돼 있는 이 엉덩이. 저도? 많은 분들의 그 댓글로 의견 주세요. 정말로 다현 씨 그 힙업돼 있는지. 자, 그리고 제가 또 얘기를 안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어서 이쪽으로 왔어요. 이 차를 보면은 약간 이렇게 각진 부분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각져 있고 약간 스포티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많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짠! 여러분, 저와 닮은 후변부로 찾아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저의 힙업 포인트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각 보세요. 여기도 각, 여기도 각, 여기도 각. 여러분, 이거 뭐야? 이거 플라스틱인가? 플라스틱이 흔한 소재 아닌가요? 보통은 여기는 다 이런 걸로 쓰고 밑에 조금만 이렇게 쓰지 않나요? 완전 진짜로 스포티하게 잘 뽑았다, 이 부분. 그리고 저는 이 부분도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 여기. 이렇게 찍찍찍 그어있는 이 부분도 진짜 멋지다고 생각을 했어요, 뒤에. 시동을 걸면은 빨간색으로 색깔이 들어옵니다. 바로 확인해보러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자, 한번 보러 갈게요. 아! 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왜요? 왜 그러세요? 생각보다 조금 소심하게 넣어놨네. 차는 막 와 나는 사자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방향 지시등 켰는데 막 나는 빠르기 때문에 깜빡이가 필요 없다 이런 거 아닐까요? 다 칼칠 수 있다? 그러다가 이제 골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깜빡이 사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던데 꼭 켜고 운전하세요. 운전하다 보면 진짜로 그리고 저 진짜 이 뒤에 보고 약간 반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거 뭐야? 이거 뭐 고양이 귀야? 이거 약간 레이에 고양이 귀 붙여놓잖아요. 사람들이 귀엽게. 그거 아니에요? 스포티하고 강렬한 거에 이렇게 귀여운 포인트 한 스푼이 있으면은 여러분 좀 더 매력적인 그런 차량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약간 이거 신경 쓰이시죠? 제가 이거 잠깐 끄고 올게요. 어? 왜 여기까지 따라왔어? 이제 여러분 다들 궁금하시죠? 한번 열어볼게요. 자동 세단이랑 SUV의 정말 중간이다. 제가 그러면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제거해볼게요. 오! 그럼 우리 트렁크 밑에 히든 네. 공간 한번 확인해보고 들어갈까요? 어? 여기 이렇게 공간이 있네요. 아 근데 이거는 여기에도 앉을 수가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이거 무게 충분히 다 버텨주는데? 그럼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노래 꼭 깔아주셔야 돼요. 안 깔아주면 안 돼요. 다현 씨 여기 맥심 아닌데요? 아 맞다 여러분. 혹시 맥심이라는 잡지 다들 아시고 계시죠? 제가 이번에 미스 맥심 컨테스트라는 대회를 나갔는데 거기서 1라운드 무려 5위를 하고 2라운드 비키니 라운드 지금 사진이랑 영상들이 나왔는데 여러분 한번 검색하셔서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투표 기간엔 투표도 해주세요. 트렁크 공간감이나 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들어와 봤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네 아 맞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여기까지 오는 그 반스타킹 신었더니 댓글에 어떤 분이 아 왜 반스타킹이야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스타킹을 신고 왔습니다. 반스타킹 안 신었어요. 다른 분이 또 이제 반박 댓글을 다셨어요. 아 진짜요? 이런 댓글에 상처받지 말고 니삭스 취향도 있으니 그래도 자주 신어달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의상을 입어볼 테니까 너무 그렇게 섭섭해하지 마세요. 모든 분들의 다 니즈에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여러분 볼리 잠깐만 어떻게 오! 아 근데 이거 완전 이렇게 안 눕혀지죠? 네. 조금 아쉽다. 평탄화가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이 차박이나 이런 거로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실 분들에게는 약간 단점이 될 수 있다는 점. 제가 그럼 한번 누워볼까요? 영차. 이렇게 누워야겠다. 여기까지 하면 조금 불편하고. 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누워볼게요. 아, 근데 여기 약간 베개가 있네요. 아, 제가 누워볼게요. 다리를 한번 쭉 펴보실까요? 아, 네. 왜냐면 부종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이렇게 올려서. 네. 얍. 네. 너무 좋은데? 다현 씨 키가 69요. 69? 네. 머리 이렇게 밖으로 나오지만 부종을 없애는 차박을 할 수 있다는 점. 아, 너무 좋은 게 베개가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잠깐 자고 가도 되나요? 잠시만 잘게요, 여기서 좀. 자기야 왔어? 여기 옆에 누울래? 기다렸어. 지금 약간 멘탈이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아요. 나오세요 이제. 공간감 다 잡았습니다. 아 공간감 진짜 다 잡았어요? 정말로? 아, 너무 좋은데 앉아있으니까 여기 지금. 더 안 해. 진짜 더 안 해도 돼요 진짜로? 자. 아 내려가는 것도 근데 이 부분 덕분에 좀 내려오기 더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봐봐 이렇게 걸터 앉을 수도 있고 마음에 들어.
신발 신을게요. 여러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우선 처음에 들어오자 나 오늘 왜 이렇게 말이 보이지? 눈을 왜 그렇게 떠? 눈 네모나게 떠. 눈 세모나게 떠. 왜 부끄러움은 저의 몫이죠? 이거 PD님이 시켰어요. 자, 저는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딱 들어와자마자 보이는 거는 핸들. 여기 이렇게 납작하게 눌려있네요. 핸들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핸들이 작기 때문에 계기판을 핸들 위로 봅니다. 푸조 차량은 이렇게 막 잘 보이진 않죠. 어쨌든 이제 제가 또 이제 눈에 보이는 거 하나, 여러분 이 기어 공. 이거 진짜 적응하기 솔직히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디자인은 주세요. 굉장히 깔끔하게. 근데 그건 맞아요. 너무 공감한 부분이고, 아까 타서 느낀 게 이런 토글 버튼이나 이런 걸 딱 봤을 때 약간 비행기 조종석 같은 그런 느낌? 아! 그리고 또 이거 송풍구가 눈에 되게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디퓨저를 선물을 받잖아요? 안 껴져. 안 껴져요. 이렇게 특이한 거는 안 껴져. 그럼 이제 다음으로 이 스티치는요 여러분 이 GT라인에만 있는 거래요.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오, 여기 되게 넓다. 여기 이만큼이나 들어가요. 보이세요? 제 팔이 여기까지 이렇게 잠겨요. 이거 완전 깊네? 근데 여러분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깊은 거 사실 필요 없거든요. 어? 여기에 이렇게 이 로고가 있네? 어, 이거 예쁘다. 포르쉐 같은데요? 이거 지금 포르쉐는 옵션이지만 푸조는 옵션이 아니다. 푸조의 장점. 어? 자기야. 나 여기 타도 돼? 알았어, 올라탈게. 아이고.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탔습니다. 문 좀 닫을게요. 카베이 2.0 안 할 수 없죠.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제 개인적인 평은 다른 분들보다 약간 다리가 짧아. 컷, 잠시만요. 이거 맞아? 그럼 이거 맞아요? 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많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이걸 많이 뒤로 해놔서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엉덩이 굉장히 많이 빼신다는 거. 아닌데요? 아닌데요? 저 엉덩이 지금 여기 있는데요? 이거 제 엉덩인데요? 네, 운전석에 비해서 조수석에서 느낌 어떠세요? 저 잘 모르겠는데요? 협조적으로 해주세요. 아, 그리고 이 내부 제가 아까 설명 못 드린 게 있는데 외부도 되게 각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 내부도 되게 각진 느낌으로 이렇게 각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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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지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참 예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카베 2.0 해보셨는데 대시보드에 다리 올려놓으셨을 때 어떠신가요? 원래는 약간 그냥 원만한 곡선이나 이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무슨 산맥처럼 이렇게 깎여 있어요. 그래서 제 다리가 짧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약간 이렇게 포인을 해줘야 다리가 좀 길어 보이는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짧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확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길어 보여요, 그렇죠? 네, 다현 씨가 이제 유튜브로 네. 오늘 이제 하신 거 이제 다리 길이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거 업로드 되면 저희 이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아니잖아. 저 너무해. 다현 씨 맥심 아니에요. 아, 짧은 다리에 누명을 조금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제가 짧지 않아요. 보세요. 네, 2열 탔을 때 보이시는 거. 우선 제가 이거 여기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나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열 수가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긴 것도 이렇게
태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되게 유용한 것 같고 여기 컵홀더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되게 편할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뭐냐면 이게 보시면 손잡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네일이 긴 사람들은 이거 손톱 부러질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되게 넓어요. 측면부 설명 드릴 때 약간 좀 많이 길어요. 그만큼 여기도 되게 넓어요. 근데 이제 다혜씨 같이 키가 조금 있으신 분들의 네. 헤드룸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죠. 네, 똥머리를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공간이에요. 이거. 자, 그러면 또 옆에 찹복감을 한번 여기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이 차는 스포티지보다 휠베이스가 되게 긴 거 아세요? 여러분 휠베이스가 길면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맞아요. 실내 내부가 되게 넓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제 다리가 조금 짧아 보일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제 다리가 짧은 게 아니라 이 안이 넓다는 점. 여러분 그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현 씨. 건방지게 저기 헤드레스트 위에도 다리 한번 올려보셔야죠. 따라오세요. 한눈 팔면 안 돼요. 자, 올려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했죠? 내부가 길어서 제 다리가 짧은 게 아니에요. 자, 내 다리가 짧은 건가? 원래 이거 맞아요? 힐베이스가 크기 때문에 내부가 넓기 때문인 겁니다. 이젠 악을 쓰시네요. 네, 여러분 이렇게 올려봤는데요. 진짜 내부가 잘 빠졌습니다. 저처럼요. 왜 이렇게 느끼해? 여자가 왜 이렇게 느끼해? 네, 그리고 가운데 공조. 온도 조절은 안 되는데 세기만 조절이 가능하다고 한답니다. 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네. GT 트림이기 때문에 네.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어요.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게 여기도 뚫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네. 뭐 그렇게 다 뚫려 있으면 좋긴 하죠. 맞아요. 제 차는 뚫려 있거든요. 네, 이렇게 현재 가장 핫한 차량 푸조 408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언제나 카베이 채널을 위해 차량을 협찬에 힘써주시는 우리 푸조 분당 전시장 전 왕조 차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408 차량은 디자인도 너무 예쁘지만 가격 또한 합리적으로 나와서 벌써부터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푸조의 신차를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는 방법 바로 카베이입니다. 이제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베이는 업계 최대 장기 렌트 리스 비교 견적 업체인 만큼 최저가로 계약 가능한 업체를 찾아드리는 것은 기본이고 전국 각지에 있는 수많은 수입차 브랜드의 딜러분들과 제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딜러 할인까지 최대치로 적용된 최저가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저도 계약하고 싶네요. 푸조 408 최저가로 계약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카베이로 연락 주시고요. 문의하시는 방법은 이제 다들 아시죠? 1661-5519 카베이 대표 번호나 고정 댓글에 적어둔 링크로 접속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봐요. 카바!